오늘 푹푹 찌는 더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해양 스포츠로 더위를 이겨보는 건 어떨까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제주 바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넓은 모래사장과 높은 파도로 유명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서핑보드를 탄 서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던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에 몸을 싣고 시원스레 바다 위를 달립니다. 균형을 잡다가 넘어지고 파도에 밀려나기도 일쑤지만 더위를 잊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좀 특별한 거 하고 싶어서 친구가 추천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서핑 오늘 처음 수업 듣고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제주 관광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도내 해수욕장마다 피서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핑 장소로 유명한 이곳 중문해수욕장에는 국내 서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천연 수영장인 서귀포시 황우지 해안. 호흡 장비만 있으면 푸른 제주 바다 속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떼어난 주변 경관은 물론 바닷속을 헤엄치다 보면 더위는 금세 사라집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 국내 여행지도 있었는데 황우지 해안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물도 정말 깨끗하고 더운 날씨에 비해 몸도 정말 시원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서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바다는 해양 레저객들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